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의 북상 영향으로 주말까지 비가 올 전망입니다. 하이쿠이의 태풍 경로는 아직 유동성이 커서 주 후반쯤 우리나라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. 내일부터 공직자 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.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일부 금액 상품권을 제외하고 선물 범위도 확대됐습니다.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. 올해 본 예산보다 2.8% 늘어난 것으로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입니다. 정부는 지출은 최소화돼 약자 복지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. 반대로 현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. 10대 두 자녀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친부의 범행은 두 자녀가 현장학습 기간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친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